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의 평범함이 누군가에겐 절실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공 하나의 아이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즐겁게 뛰어놉니다. 권리 역시 얼마 전까지 골대를 향해 슛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리 옆엔 공 대신 목발이 있습니다. 권리야, 괜찮아? 어, 괜찮아. 미안,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권리야.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럼 나만 거기로 다닐 텐데. 그래도 네가 많이 힘들잖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혼자인 권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친구의 배려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뭐야, 네가 도와주니까 좋다. 친구인데 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그리고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